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시간 속에 또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신나고 재밌는 일, 어렵고 힘든 일, 알 수는 없다 해도 설레는 마음.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친구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꿈이 되는 것.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단 가끔 뒤를 돌아다 보면 어젠 오늘 오늘은 또 내일을 위해 노래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말이다. 오늘부터는 이 명심보감 안에 있는 좋은 말씀들을 하루에 딱 두 귀절씩만 가르쳐주겠다. 야, 명심보감이 뭐야? 저기 떠드는 녀석! 저요? 그래, 너! 네, 너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나머지 사람들은 잘 들어봐. 너희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에이, 그거 모르는 애가 어딨어요. 유재영이에요. 네, 이놈! 아니, 감히 아버지 함자를 함부로 부르느냐? 할아버지가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대답했는데 왜 그러세요? 아, 이 녀석아! 그럴 땐 혼관이 어딨고 또 무슨 자 무슨 자로 쓰십니다. 그래야지. 아, 내 친구 이름들 부르듯이 그 아버지 조남을 막 부르는 게야. 이름 부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허허, 저런 고얀 놈을 봤나? 어디로 당장 이리 나와! 시골에서 네 당숙 오셨다. 당숙이요? 아, 삼촌 말이야. 어, 먼저번에 하숙집구에서 나가셨는데 언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그 삼촌 말고 다른 삼촌. 아, 들어와서 인사드려야지. 들어와. 삼촌이 어디 계세요? 아, 제가 병이에요. 대리님, 이것 좀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영수님. 병이야, 삼촌이다. 인사드려. 누가 삼촌이요? 얘가 삼촌이라고요? 뭐? 얘라고? 야, 너 조카가 삼촌한테 그렇게 맞먹으면 어떡하냐? 뭐라고? 어서 인사드려, 혼나지 말고. 싫어요. 얘가 무슨 삼촌이에요. 병이야, 아버지 사촌 동생이야. 어서 인사 못해? 어서? 그래, 우리 잘 지내자. 어,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그 조그만 자식이 어떻게 어른이야, 이모? 경이야. 맞아. 그치? 내 말이 맞지? 아니, 네 삼촌이 맞다고. 뭐라고? 생각해봐. 니네 작은 할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하고는 사촌 형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한테는 삼촌이 되는 거야. 먼저 영화감독 삼촌은 아버지 친동생이니까 또 삼촌이고. 말도 안 돼. 그런 웃긴 법이 어딨어. 나랑 나이도 똑같다며. 아이고. 그래도 넌 아버지 아들이고 걘 니네 아버지 동생이야. 어떻게 너랑 같아? 싫어. 도저히 인정 못해. 아, 삼치다. 어허! 야, 형님이 수저도 안 드셨는데 먼저 먹으려고 그러냐? 어휴, 버릇없게.
뭐라고? 야, 네가 뭐 상관이야. 너 삼촌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어허, 어서 그 젓가락 내려놓지 못해? 병이야, 얼른 내려놔. 좋아, 나 밥 안 먹어. 야, 너 정말 되게 웃긴 애구나. 아니, 어른 징계 내시는데 먼저 일어나는 데가 어딨어? 아휴, 하여튼 요즘 애들 버릇이 없다니까. 아, 형님,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먹어라. 전사력, 이번 기회에 버릇을 싹 고쳐놔야 돼. 네, 먼저 수저 드시죠. 응, 그래. 와, 역시 시골 애가 예의는 바르구나. 응? 응? 잠깐, 지금 저보고 애라고 그러셨어요? 뭐? 아니, 사돈처장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요? 뭐? 사돈처녀? 아유, 아니에요, 도련님. 좋아요. 사돈총각, 아니, 경희 삼촌, 이따가 나 좀 잠깐 봐요, 응? 이 자식. 어? 왜 그러세요, 사돈처녀? 너 진짜 까불래? 에? 까불다니요? 제가 언제요? 얌마, 너랑 내가 어떻게 같은 계급이냐, 어? 이게 어디다 대고 사돈처녀에게 쳐다한 게? 난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